이 자리에 한 분을 소개할게. 누구에겐 아주 먼 존재, 누구에겐 그저 스쳐가는 인연, 누구에겐 어려운 존재, 누구는 애써 피하려고 하지. 누구에겐 자주 들리는 흔한 얘기, 누구에겐 자주 현실 도피를 위한 변명거리. 누구는 답답해하지, 누구는 두려워하지, 누구는 싫어하지, 누구는 종교라고 하지, 누구는 공이라고도 부르지. 솔직히 말로는 할 수 없는 정의, 그러니 누구는 그분을 따르며 누구는 무시하며 떠나지. 하지만 그분을 알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 한 가지, 바로 그 어떠한 누구를 위한 그분의 love story. 누구나 죄인이라 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그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그토록 사랑하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본인의 아들을 보내셨지. 그로 인해 그 십자가를 통해 모두가 영생을 얻으며 그분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지. 그분의 이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이래. 한 분은 아버지, 한 분은 아들이래, 한 분은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세상의 모든 정답은 여기에. 마치 XYZ가 공간을 말하듯이, 마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시간을 말하듯이, 마치 빨간, 노란, 파란색이 모든 색깔의 근본이듯이, 마치 일년분과 지연이 아닌 주님 안에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는 그분, 아니 주님을 부정할 수 없지. 너무 소중한 그 사람,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보다 더한 그 사람, 너무 특별한 유일한 진정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따뜻한 선한 고한 무한극한 하나님의 그 사람. 그 어떠한 단어나 언어로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하면 맞아, 바로 그 사람. 그럴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다시 태어났지. 누구는 그 사랑으로 인해 한 번도 생각하고 행동하지. 누구는 많은 것을 눈이 지었지, 듣지 못했던 것을 귀가 열렸지,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지, 우연이란 안 믿지. 그 사랑으로 인해 누구는 어둠에서 나왔지, 세상을 버렸지, 심지어 맞서 싸우지. 누구는 그 사랑으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있지, 여기에 서있지,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났지. 진정한 사랑을 배웠기에,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좁은 길을 택했지. 그러니 누구는, 아니 누구나, 아니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 화성을 안 받더라도 자기 서 있는 자리 선교사가 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과 힘을 다하며 모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진실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